자, 이제 쉽게 처리하는 거, 이제, 그 삭제를 눌렀을 때, 여기 취소 누르면, 이제 비밀번호는 이게 취소 때문에, 취소 누른 이벤트 때문에 이게 삭제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막 치고, 모달창이 밖에를 눌러도, 여기 XPC 디스미스나 이런 걸 누르지 않더라도, 이게 지금 디스미스를 눌렀을 때도 마찬가지고, 얘는 누르는 게 디스미스를 쪽에 XPC를 눌러도 되고, 취소를 눌러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디스미스를 누르면, 얘도 이제 그냥 남아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밖에도 누르면 그냥 데이터가 남아있게 된다. 이렇게 밖에서 닫히긴 하는데. 그래서 요거 취소 버튼에 이벤트를 줬기 때문에 그런 게 되는데요. 그 삭제를 눌러서 요거를 10대에 지우면 돼요. 10대. 그럼 이제 그 호출을 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이제 그 삭제 버튼을 눌렀을 때 지우면 되는데, 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코드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안 하시고요. 제가 지금 삭제 버튼을 가요. 이쪽 삭제 버튼이 있습니다. 삭제 버튼에 저희가 이제 삭제하는 것을 아이디라는 게 집어넣어서 지금 요거 지금 삭제 버튼을 위에 보시면 삭제를 delete btn이라고 아이디를 예전에 집어넣어놨거든요. 집어넣어서 했던 거를 복사해서 위에다 이렇게 붙여주세요. delete btn. delete 버튼에 해당되는 내용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이제 썼었어요. 써가지고 이렇게 delete 버튼을 클릭한다면 여기 있죠? 디스미치에서 이렇게 뭔가를 하세요. 그런데 지금 요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delete 버튼 디스미스는 요거는 디스플레이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할 필요는 있겠네요. 이거는 이제 해놨다가 이제 취소를 눌렀을 때 다시 보이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근데 이제 그 XPC도 생겼고 밖에도 이제 닫힐 때 밖에 있는 것도 생겨가지고요. 이게 지금 이게 보이면 이걸 하고 안 보이면 안 하고 이런 걸또 이벤트를 또 처리를 해야 돼요. 귀찮아지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 디스플레이 하는 것은 일단 주석 처리할게요. 주석 처리. 두 개는 주석 처리해 주세요. 주석 처리해 주시고요. 됐죠? 그 모달로 하기 때문에 데이터만 지워요. 데이터. 달러. 가로 열고 쌍따옴표 찍고요. 이거 샵 쓰시고요. 아이디. 아니 패스워드. PW. PW의 점 밸류 값을 지운다. 데이터만 지워요. 그러면은 이게 삭제하러 가는 비밀번호 들어갈 때는 한 군데인데요. 그한 군데인데 걔를 취소하는 곳은 여러 군데라 그래요. 클릭할 때. 그 이벤트를 다 잡아줘야 되거든요. 귀찮기 싫이. 그러니까 그런 것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이제 보시면 이게 낫다 이거죠. 들어갈 때 지운다.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브라우저에서 저희가 여기서 취소, 새로 고침 하시고, 삭제하러 가요. 그러면 여기 비밀번호가 지워지는 거죠. 취소를 눌러도 되고요. 여기 XPC를 눌러서, 여기 글자를 막 써놨는데, 여기 XPC를 눌러서 삭제를 누르면 지우고 다시 들어오니까, 얘가 없는 상태로 얘가 깨끗하게 입력을 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게, 이제 어떤 상황에 맞게 할 것인가를, 어디서 할 것인가를 잘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모달창을 열 때만 이렇게 델리트 버튼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델리트 버튼에 이벤트 처리를 만들어가지고 쓸수 있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델리트 btn에 이벤트 처리. 얘는 모달 여는 게 기본으로, 그 모달 다시, 그, 이게 지금, 데이터 다시, 데이터, 여기, 데이터 다시 톡을 모달이라고 돼 있지만, 여기 아이디를 집어넣어서 얘에 대한 이벤트 처리를 할수 있어요. 클릭 이벤트 처리. 그러면 모달 열리는 곳도 가고, 모달 그 부트스트랩에 정의되어 있는 모달 열리는 곳 쪽으로도 가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도 가요. 이쪽으로 가서도 실행이 된다. 두 군데 전부 다 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그 요게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지우는 걸로 처리를 하시면 된다 이거죠. 데이터를 지워 처리하는 걸로 하시고요. 지금처럼 이제 여기 얘를 클릭했을 때 디세이블드 트루로 놔버리면, 그 이게 취소를 눌러서 왔을 때는 이게 그 저희가 이 트루로 되어 있는 거를 이 펄스로 바꿔서 이렇게 처리를 했었는데, 이렇게 처리하는 게 먹는다 이거죠. 근데 지금 취소되는 게 지금 우리는 한 군데밖에 없었잖아요. 취소 버튼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취소되는 게. 근데 지금 이제 모달창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취소되는 게 얘도 되고 XPC도 되고, 그럼 X에 해당되는 것도 이제 아이디 집어넣어서 걔를 클릭했을 때, 그 다음에 그 여기 DR 이 모달창 아니고 다른 데를 클릭하면, 클릭했을 때 얘도 취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기에서 클릭했을 때도 저희가 쓰셔야 돼요. 거기 처리를 해서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쉽지 않다. 아시겠죠? 그런 처리가.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저희 이렇게
디스플레이 디세이블드라고 드립으로 되어 있는 것을 주석 처리했습니다. 주석 처리해서 하지 말라고 시켜서 사용을 하고 있다. 그 데이터 세팅도 하고 이러니까 데이터 세팅하는 것도 여러 개 있고 이제 모델 보이는 거는 따로 보이고 이러면 좀 귀찮아 가지고 그 모델 보이게 하는 것도 같이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지금 이쪽에 삭제 버튼을 이렇게 만드시면서 삭제 버튼을 만들어요. 만드시면서 여기에 이제 내용들의 여기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여기 요거를 빼버려요. 이렇게 모델에 해당되는 거 빼버리고 그냥 그러면 딜리트 버튼에서 그 모델을 쇼우 해버리는 거죠. 쇼우하고 데이터 많이 바꾸고 이렇게 형태나 이런 걸 바꾼 다음에 저희가 이런 것에 맞춰가지고 이제 쇼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저도 프레임 짤 때 이렇게 짜거든요. 그래서 그 삭제 버튼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사용하시는데 지금은 이제 모달을 여기서 열어요. 바로 모달 여기서 여는 걸로 썼는데 지금 이제 여기 모달 여는 거를 지워요. 이제 지우시고 지웠습니다. 모달 열리는 거를 그 위에서 할 수 있어요. 델리트 버튼을 누르면 패스워드는 지우고요. 그 다음에 모달을 열자. 달러 가로 열고 샵 델리트 모달이죠. 델리트 모달 모달을 열어봅시다. 점 쓰시고 모달 가로 열고 쌍따옆 찍고 쇼 보이게 하자. 뭐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요거 위에 거는 이제 데이터 지우자죠. 비밀번호 지웁니다. 얘는 이제 비밀번호를 지워요. 예, 비밀번호 지우기 비밀번호 지우기를 합니다. 입력란 비밀번호 입력란을 지우고요. 그 다음에 그 모달이 안 보이니까 모달을 보이게 하는 거죠. 모달을 보이게 하자. 보이게 하자. 되셨나요? 예, 이 쇼 해가지고 사용하세요. 그러면 이제 취소하시고 새로 고침할게요. 새로 고침하시고 삭제 누를게요. 쇼 됐죠? 취소 누를게요. 그럼 원래대로 돌아와야 돼요. 이렇게 쇼 하이드만 가지고 처리를 하면 얘네들이 지금 그럼 이제 삭제 눌러서 이렇게 여기 드시고 비밀번호 눌렀죠? 그 다음에 취소 아니고 다른 데 눌러요. 누르시고 삭제 누르면 똑같이 지운 다음에 이게 보이게 하는 거죠. 얘는 show, hide, F12 눌러서 지금 수정이 된다 확인하셔야 돼요. 삭제 버튼을 클릭하시면 삭제 버튼에 해당되는 게 그 여기 모달 데이터 다시 디스미스 뭐 데이터 다시 뭐 이런 게 없죠. 데이터 다시 토글 이꼬로 모달 이런 게 없죠. 이해되시겠죠?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얘 삭제 버튼이 모달을 여는데 쓰는 게 아니라 이벤트 처리해가지고 걔를 처리한 거죠. 자바스크립트로 처리를 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여기 모달 안에 있는 데이터 막 바꾸고 처리를 하려고 그래요. 이 바꾸는 처리가 막 여기 있어요. 아시겠죠? 처리가 있으면 여기에 쇼가 있는 게 보기가 좋다 이거죠. 여기다 쇼를 해가지고 데이터 다 바꾸고 그 다음에 모달을 보이게 하자.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되시겠죠? 네? 처리를 하게 돼서 이렇게 요것도 많이 알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지금 데이터를 지웠기 때문에 지운 다음에는 이제 모달을 바로 보이게 하자. 이렇게 처리를 해서 했습니다. 그 여기 메뉴 같은 데 보시면 이렇게 아이콘들 이렇게 한 개씩 전부 다 달아가지고 지금 이 아이콘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제 써놓은 건데 그 여기 있는 아이콘을 그대로 쓰셔도 되고요. 이런 아이콘을 쓰시려면 어떻게 되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보실 거예요. 보실 건데 지금 여기 부트스랩 4에 보면 부트스랩 아이콘수가 있어요. 아이콘수가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클릭을 해서 보시면 이 아이콘수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요 아이콘의 종류는 이제 어썸 폰트라는 걸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폰트 어썸인데 어썸이라는 것을 이용하고 계시고요. 어썸은 어썸 4, 어썸 5 뭐 이렇게 해서 버전이 되는데 어썸 5인 경우에는 얘가 제가 서버로 이걸 서버에다가 세팅을 쓰시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로그인을 하셔서 키값을 받아가지고 뒤에 붙여주셔야 됩니다. 붙여주셔서 사용하시는 걸로 이렇게 쓰셔야 합니다. 그런 게 이제 좀 달라요. 그 요거 지금 나와 있는 거 어썸 5에 해당이 되는 거라서 지금 로그인 처리를 여기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회원 가입하시고 이 키값을 달라고 해서 그 다른 것을 여기다가 집어넣으셔야 돼요. 이렇게
집어넣어서 사용하시는 걸로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얘는 번거로워 가지고 저는 잘 안 쓰고요. 아시겠죠? 대신 대체할 수 있는 거 있으면 무조건 대체해서 사용합니다. 근데 부트스트랩4는 보니까 어썸파이브랑 연결해서 쓰시네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부트스트랩4에 포함된 게 아니고 아이콘스에 해당되는 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튜토리얼스 클릭해 보시면 튜토리얼스 클릭해 보세요. 그렇게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보면 아이콘스 하고 나옵니다. 아시겠죠? 클릭하세요. 클릭하시면 아이콘스에 해당되는 게 여기 나오시면서 폰트 어썸파이브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으시고요. 여기 이제 인트로 뭐 이렇게 하시면 어썸파이브 여기는 뭐 아이콘이 이렇게 있고 뭐 프리입니다. 프리이기 때문에 그냥 뭘 쓰시면 되세요 라고 쓰시고 여기 뭐 이렇게 사용해서 이게 여기는 지금 이제 키값 안 집어넣어도 되는 걸로 되시네요. 키값 안 집어넣어도 되면 뭐 그냥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쓰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런 아이콘이 있어요. 근데 아이콘이 이 아이콘이 이게 설명할 때 아이콘이 한계적으로 그러니까 많은 게 된 게 아니라 아이콘을 전부 다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아이콘들이 이제 좀 이렇게 돼 있어서 데이트 타임이나 이렇게 종류별로 이렇게 전부 다 돼 있긴 한데 이렇게 그 종류별로 전부 다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찾아보기가 좀 힘들어요. 그리고 어썸4 있죠. 옛날에 썼던 어썸4 어썸5보다는 좀 적은 그래서 그 어썸4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이렇게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부트스트랩에 해당되는 그래픽콘스가 있습니다. 부트스트랩 요거는 부트스트랩3에 있는 거예요. 부트스트랩3는 자체적인 아이콘을 갖고 있는데 부트스트랩4는 자체적인 아이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트스트랩3를 사용하면서 써보시거나 이렇게 할 수 있고 구글 아이콘도 갖고 있어요. 구글 아이콘 그래서 아이콘에 해당되는 것도 이런 구글 아이콘도 갖고 있어 가지고요. 그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보시려면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이렇게 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보시면 얘네들이 이제 그 아이콘에 대한 레퍼런시스 뭐 이런 거 찾아가지고 지금 이제 없네요. 여기 다 있긴 한데 맨 위에 보면은 이제 아이콘스 레퍼런시스가 있어요. 레퍼런시스 보이시죠? 맨 위에 있네요. 맨 위에 얘 클릭하세요. 클릭하시면 지금 이제 내가 쓰고 싶은 폰트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이렇게 보실 수 있으시고 저는 그 폰트 어썸5는 좀 빼고 어썸4까지는 사용해서 쓰시게 되고요. 근데 이런 거 쓸 때는 이제 얘네들도 전부 다 라이브러리래요. 라이브러리 얘가 다 라이브러리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라이브러리에 해당되는 폰트 CSS나 이런 거를 포함을 시켜 주셔야 얘네들이 적용이 된다. 되셨나요?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로그인 처리해서 이렇게 회원 쪽에 아이디를 이런 걸 쓰고 싶어요. 요게 지금 어썸4에 들어가 있습니다. 찾아가지고 여기 보시면 그 어드레스 주소이네요. 주소 해당되는 건데 어드레스에 해당되는 건데 여기 쭉 가보시면 오른쪽에 트라이뉴얼 셀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나와 있는 요게 지금 이제 클래스고요. 클래스 이렇게 해서 트라이뉴얼 셀프를 클릭하시잖아요. 클릭하시면 이렇게 만드는 작업이 나와요. 버튼에 넣는 것도 나오고 얘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에 소스가 이렇게 쭉 들어가 있습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이 중에서 한 개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태그가 아이태그예요. 아이태그. 아이태그는 원래 HTML에서 이탤릭입니다. 이탤릭. 근데 이거 아이콘처럼 보이기 때문에 아이태그를 사용하고 있고요. 아시겠죠? 얘네들은 아이태그 태그는 상관이 없는데 이 클래스가 디자인을 만드는 거예요. 요 태그 사이에 폰트 사이에 데이터가 없죠. 요 태그 사이에 데이터가 없어요. 그 데이터가 표시되는 데이터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여기 클래스를 만들어주면 저렇게 이제 이런 모양의 아이콘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걸 쓰려면 뭐가 필요해요? 라이브러리가 필요하다. 라이브러리.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썸에 대한 라이브러리고요. 어썸 4에 대한 라이브러리입니다. 아시겠죠? 얘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야 얘가 적용이 된다.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네,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이제 찾아가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예, 어떻게 활용하는가 이런 걸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리스트, 요거 array, just, 리스트에 해당되는 걸 요걸로 한번 이렇게 리스트 앞에다가 한번 끼워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거는 어썸4에 해당되는 거고요. try new sample를 클릭하시면 여기 이제 library가 나옵니다. library, 잉크로 돼서 CSS library죠. library에 해당되는 것을 복사하셔야 돼요. 복사합니다.
복사하시고 됐죠? 되셨나요? 복사하시고 이제 저희가 리스트에다가 아이고 한 개 실행했는데 또 실행했어요. 리스트에다가 할 거라서 지금 하고 있죠. 그 리스트.보드 bs 언더바 보드에 리스트.jsp 더블 클릭하세요. 더블 클릭하시고 제가 제목 있는 데다가 제목 있는 데다가 좀 쓰고 싶어요. 제목 그래서 여기입니다. 여기 제목 있는 앞에다가 여기다가 쓰고 싶어요. 그러려면 얘가 라이브러리가 먼저 있어야 한다. css 라이브러리를 위쪽에다가 이렇게 추가되는 라이브러리를 위쪽에다 붙여주세요. 여기는 이제 기본적인 부트스트랩이고요. 부트스트랩 라이브러리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그 아이콘에 해당되는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붙이세요. 붙여서 아이콘 라이브러리는 이게 모아두시는 게 좋긴 한데 이게 어썸파이 포트에 어썸포고요. 어썸포. 그 다음에 구글 라이브러리도 여기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라이브러리도 다 집어넣어요. 아시죠?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관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해되시죠? 해가지고 지금 이제 요거는 지금 어썸포에 해당되는 것만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저희가 그 타이틀 이렇게 h2 태그에다가 아이콘을 한 개 집어넣고 싶어요. 그러면은 집어넣으려고 하는 아이콘에 요겁니다. 요걸 한 개 집어넣고 싶어요. 집어넣으려고 하는 요 태그 i 태그를 이렇게 복사하시는 거죠. 복사를 좀 해주세요. i 태그 복사해 주시고 클래스가 이제 디자인입니다. 원래 그 태그가 디자인이 아니고요. 태그는 그냥 이제 그 이게 그냥 비슷한 태그로 i 태그를 쓴 거예요. 블랭크하게 띌게요. 이렇게 그리고 i 태그를 여기다 붙였습니다. 되셨나요? 그 리스트 모양으로 되어져 있는 거 이렇게 되어 있으시고요. 그래서 리스트로 한번 가보시면 지금 이제 요 리스트로 가도록 되어 있는데 글보기에서 리스트로 클릭해서 가보시면 이렇게 붙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되셨나요? 네, 붙게 되고요. 이거 로그인 처리할 때 보통 경우는 이제 많이들 붙이죠. 로그인해서 이렇게 회원가입을 하자 이렇게 아이콘들을 많이 붙이시고 이 로그아웃 이런 거 디테일이 살죠? 그냥 텍스트로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디자인에서 직관적이고 아시겠죠? 이게 한글로 안 돼 있더라도 그 이렇게 다른 언어로 보시는 분들도 이게 아 이게 보면 아이콘만 보면 아 이게 뭐 하는 거다 이런 걸 알려줄 수 있도록 해준 거죠.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아이콘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걸 쓰게 되고요. 그 게시판에 해당되는 리스트 쪽에 이렇게 이런 아이콘을 만들어서 이제 사용해 볼 수 있으시고 지금 리스트로 왔습니다. 글보기로 가면 이제 이렇게 여기 아이콘들 한 개씩 달아보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 적정한 걸 잘 찾는 게 중요해요. 아시겠죠?